이곳에선 지구에 풀리지 않는 난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요. 의자를 돌아왔죠. Picture. 오늘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구원들이 함께 탐사를 나갔던 국제 공동 연구의 결과를 갖고 토론이 한창입니다. 연구 결과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 아직까지 지구 내부에 대한 미스테리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어떻게 진화해서 결국에는 2억 년 뒤에 다시 소멸되는가 그 과정을 몰라요. 왜 지구에는 이런 생명체와 고등 문명이 가능한가라는 아주 큰 주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천 연구죠. 이 박사의 연구팀은 장기 해양 관측을 통해 지구 물리학적 특성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 괌과 하와이 사이에 있는 적도 태평양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 지각이 존재하는 데예요. 티타늄. 장기 해양 관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장비랍니다. 견딜 수 있는 아주 광대역 특수 초정밀 지진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을 위한 연구 지진이 아니고 지진을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려고 해. 마치 초음파로 아기 임신했을 때 그 모양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개당 5억이 넘는 해저면 광대역 지진계. 무게는 200kg에 달한다는데요. 수십 개의 기기가 6,000km 깊이에서 사람을 대신해 지진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최첨단 관측 기술이 확보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지진계뿐 아니라 차압계까지 있어 해양 탐사에 매우 유용하답니다. 1년 뒤 다시 수거한 지진계 속 데이터를 통해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가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진파가 적도에 오면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게 변형된 모습이 지구 내부 구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알래스카에서 터진 지진을 적도에서 관측하면서 그것이 지구 내부를 통과하면서 얻은 정보를 다 축출하는 거예요. 지구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판으로 이루어졌다는 판구조론에 의하면 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판과 부딪혀 충격을 받게 되면 마그마가 분출돼 화산활동이 생기거나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박사는 이 지진 연구를 통해 지구의 숨은 비밀을 밝히려는 것이죠. 지각과 멘틀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이런 연구는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